그렇습니까? 오늘의 음식은 아 우리 저 허민호 형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아 포항 과메기. 여러분들이 포항 과메기 맛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호 형님 방송에 아 뭐 찾아가셔가지고 게시판에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이 공지 게시판에 어 과메기 문어 3개 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연락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님 어 이 형님의 어머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곳인데 아 여기 연락처로 어 말씀하시면은 빠른 배송 맛있는 거 바로 배송 바로 가능할 겁니다. 억강에 어서와라. 아무튼 뭐에 싸볼까 일단 저 일단 배추에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는 그리고 과메기를 드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과메기 일단 초장이 맛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사실 이거 어제 자다 깨가지고 배가 고파갖고 내가 몇 개 먹었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쪽파 마늘 배쳐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배쳐서 보내신 거예요. 자니마, 오늘은 별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삼촌 여러 번 봐줬어. 자님이 오늘은 채팅으로 나대지 마. 진짜 블랙이야 그러면 너. 술 먹고 안 합니다. 네. 술 먹고 안 합니다. 네 그러죠. 과메기는 뭐 비린 맛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비린 것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어야 요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 여수왕 네. 자, 이 생미역을 감아서 고향은 영암 쪽입니다. 가운데 김 미역 데쳐서 온 거예요. 그냥 과메기만 초장에 찍어 드셔 보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자주 먹어요. 예.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과메기를 드시네.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드신 접사님 보기 좋아요. 호호님 감사합니다. 꿀잼이 없는 거야? 난 청어 과메기만 먹는데 안 비려서. 비린 맛은 청어가 더 할 텐데요? 깊은 맛이 청어가 더 많은 대신에 실상 비린 맛은 청어가 좀 더 비릴 텐데. 근데 맛은 청어가 좋아. 어, 삼천번째 입으라 더 소금. 과메기는 드셔보신 분만이 맛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과메기는 원래 오리지널은 청어로 만든 게 맞습니다. 근데 청어가 잡히는 수확량이 적어지면서 이걸 꽁치로 대체를 했어요. 청어가 잡히는 수확량이 적어지면서
꽁치로 요걸 대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꽁치로 만든 과메기가 무슨 뭐 원조가 아니고 원래 이거는 뭐 오리지널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깨끗하고 이건 이제 비린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시거나 아니면 살짝 구워드세요. 추천 붙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생선 기름 있잖아. 이 청원, 이 과메기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성지방, 뭐 피자, 뭐 햄버거, 뭐 이런 그 중성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요걸 한 번씩 드셔주시면 좋아요.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휴지 아껴 쓰자님이 컴퓨터 따오기 폴더에 희한한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잡다한 지식을 또 많이 갖고 휴대하고 있구만. 응? 그렇죠. 오메가 3가 많이 함유 되어 있죠. 자, 또 싸서 소주 없이 과메기만 들어감? 아, 물론 소주랑 같이 먹으면 좋겠지만 어린 친구들 이제 소주를 못 먹는 친구들 그런 분들은 과메기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주를 먹으려면 식구를 걸어야 되고, 아. 랑짱랑짱, 사 랑짱이 어서 와. 근데 저는 이 비린 맛을 좋아합니다. 네. 전 이, 여기서 이 과메기에서 나는 향은 잘 참고 먹는데, 고래는 냄새를 내가 안 맡더라고. 고래 고기에서 난 냄새는. 아우, 딸기도 좋고. 형님, 못 먹은 음식 있으세요? 못 먹은 건 이제 고래를 그때 먹다가 실패했고, 게를 안 먹지, 이제. 개고기예요. 그리고 이 과메기 매니아 분들은 꼭 김에 싸드시죠. 아, 3일 말린 게 그나마 비린내가 덜하다고요? 아, 나는 이 과메기 비린내 정도는 나는 괜찮던데? 나중에 별풍선 쏠게요. 아,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별풍선이나 이런 거보다 여러분 추천을 좀 한 번씩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 총으로 만든 과메기랑 꽁치로 만든 것이랑 맛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다르죠. 네. 남자들은 고래를 잡지만 고래를 먹기 힘들구나. 아니 고래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가라로 조리를 하는 데서 먹어가지고
좀 약간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냥 민크고래라고 하긴 하는데 먹는데 씹는 질감은 나쁘지 않아. 근데 하얀 껍질 있는 부분에서 특유의 그 비린 향이 엄청 올라오더라고. 아, 저 힘들더라고요 먹기. 과메기 맛있겠네요. 네, 맛있습니다. 나 포항산 가는데 호미곶에 손인데 아 거기 놀러 가신다고. 아 오늘 빨강 루즈님께서 엄마 빨강 루즈 2835번째 팬클럽 가입이 1+1은 키움이로 감사합니다. 이, 빨강 루즈 왠지 그대의 입술은 이 초장빛처럼 빨간 색깔이 탁 상상이 되네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 또 이런 스타일 또 좋아하시는 거야, 또. 갑자기 다른 채팅은 안 보이고, 빨강 루즈님의 채팅만 딱 보이네요.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대의 채팅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드셔보시고 입에 안 맞으시면, 그죠? 먹어보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지. 과메기 몇 점 먹으면 기름기 많아서 질리던데. 그런 이제 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쪽파 이런 거. 이런 거랑 이제 같이 드시면 좋죠. 와, 자님 잘 가. 어, 친절한 오셨어요. 선생님, 블라인드 테스트 예외한 먹보 닭강정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못 먹어봤네요. 친절한 나왔어요. 가나다님 오셔주고. 네, 저는 생선이나 고기, 이 비린맛을 정리하는 맛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꺼낼지 많은 분들은 아실 거야. 내가 여러분들 뭘 꺼낼까? 바로 요거지. 콜라. 그래야지 우리 3000번째기 브라더는 다 알고만. 까만 게 아니라 이거 미역이야, 미역. 닭강정 좋아하시면 제가 조만간 후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닭강정을 말이야, 브라더. 그, 너의 마음은 정말 이뻐. 우리 학문 추려라. 너의 마음은 정말 이쁜데, 일단 너의 아이디가 안 이뻐. 그리고, 닭강정은, 네가 사서 택배로 해가지고 형에게 보내면 그 미라가 돼서 와. 응? 그 미라가 돼서 온다고, 형한테 올 때는. 그건, 그거는 맛있게 먹는 먹방이 아니라, 벌칙 먹방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형님 매번 얘기했잖아. 형 음식 섭취할 때 웬만하면 채팅을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브라더야.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는 너하고, 설사밥? 피설사. 이런 애들, 우리 그, 뭐 사랑하는 아우지만, 내 방송에 이제 열렬한 시청자이고, 팬심을 갖고 팬덤을 벗고 보는 우리 시청자지만, 그럼 어쩌겠어. 응? 식욕 저하의 원인이 또 되면 안 되잖아. 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맛있는 먹방을 또 보여드려야 되고. 에이, 반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아우니까 반말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은 님자를 좀 붙여주세요. 발음 말고 온말. 여러분들. 오빠 주소로 택배를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지나고 오면 미라가 돼서 오잖아요. 그리고 탕무추리가 분명히 내가 닭집 한 줄 알 거예요. 닭집 한 사람한테 닭강정을 보내주겠다니.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 디자인고님 결혼했냐고 물어보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게 그 매너 아닙니까?
여자친구도 없어갖고 오늘 저 좌크리도 못 받은 사람한테 아, 지금 낚시는 동생이 합니다.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네, 치킨집. 형님이 술을 못 봤습니다. 아, 우리 틀을 이제 그만 걱정해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형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지 그랬을 건데. 나는 순수한 출혈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네. 이 부도덕한 형을 용서하거나, 일단 형 먹방 끝날 때까지 일단 채팅은 치지 말고. 여친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없죠. 차이신 건가요? 자꾸 차이고가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늘 멀어지게 됐습니다. 누가 차고 누가 차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네, 서로 이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성님 먹방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이쁜데 형 식사할 때 웬만하면 채팅을 좀 자제해달라니까? 예, 일단 채팅 자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았어, 추려라. 예. 자꾸, 야, 아, 해도도 너무한다, 추려라. 형, 지금 과메기 초창기 찍어 먹어야 돼. 근데 항문출혈이라는 아이디가 자꾸 아이디를 올리면 어떡하니? 어? 형, 초장에다 과메기를 찍어 먹어야 된다고. 피엠세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진짜, 이씨. 미역이 맛있다. 미역이 여러분들 피를 맑게 해준대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해준대요. 저도 좀 힘드시겠네, 아이고. 식사 내용이 되니까. 과메기 무슨 맛이 직접 드셔보세요. 가나다님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민원 방송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오라버니랑 식사하는 거 봤어요. 흠뻑 빠져버렸다. 유리 반갑다. 비린 맛이 있죠. 근데 저는 이쪽에 비린 맛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과메기만 먹을 정도로 이 비린 맛의 성애자는 아니고 약간 이게 기름기가 이제 딱 입에 맴돈다 그러면 이제 콜라 한 모금으로 기름기를 좀 중화를 시켜주고 여러분들 삼겹살 고깃집에 삼겹살 딱 먹고 입이 좀 기름기가 좀 감돌아가지고 뭐 상큼한 거 우러날 때 그때 딱 사이다 사이다 칠성 사이다 시원하게 그 저기 잘 그 온도 보관이 된 거
그 한복 입으시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깔끔하게 이제 목구멍을 청소해 주는 느낌이 싹 드네요. 예. 남자는 뭘 걱정하는데? 그러지. 오빠는 얼굴 이쁜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몸매 이쁜 여자가 좋아요? 정말 제가 큰 욕심이란 걸 알고 있는데 그 둘 다 좋으면 안 됩니까? 물론 뭐 둘 다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저는 제 주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얼굴 이쁘고 몸매까지 좋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둘 만큼 제가 잘난 인간은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굳이 꼭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몸매 이쁜 사람이 좀 더 좋습니다. 몸매가 이쁘진 않더라도 자기 관리를 좀 하는 사람. 예. 외모보다는 저는 몸매나 이런 게 자기 관리를 조금 하는 사람. 진짜 아깝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자기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여자분들은 몸매가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남자는 마음 먹으면 살을 금방 빼요. 빼려고 마음 먹으면 여자분들은 살을 빼야 돼 힘들어. 여자분들은 살을 빼는 게 힘드냐? 쇠 빠지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5kg를 뺐어요. 그래서 살이 안 쪘을 때 입었던 바지를 입는데 그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5kg가 빠져가지고 그 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지는 안 맞고 분명히 체중은 빠졌어. 어디가 빠졌을까? 가슴 아픈 거지. 응? 잡사님 배추도 좀 혼내주세요. 아니 나 이 배추는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배추 부분 그 옛날 어르신이 한 분 생각나가지고 뭐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배추와 연관이 많았어요. 옛날 옛적이라는 거 많아 보면은 그 배추도사 무도사 중에 그 배추도사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옛날 옛적에 이번에 쌈장 찍었어? 이 배추는 싸먹는 것도 맛있지만 배추가 들어가는 국물이 살이성 있어. 여러분들 이 배추가 이거 넣고 배추만 넣고 된장만 넣어도 제법 맛이 나기 시작해. 배추 안에 있는 건 뭐죠? 배추. 예. 안 썩어 안쪽씩. 예. 입이 뭐 입이 커서. 예. 아, 아이 뭐 존경이에요 또 먹방한 사람 뜬금없이 뭐 존경까지. 깻잎 아니에요 깻잎 아니야. 이거를 또 과메기로 또 잘 동그랗게 말아서 뭐든지 롤을 해서 먹어야지. 말아서 처음에 딱 찍어서
과메기를. 아이고! 우리 누나가 있잖아, 님께서. 잡선 힘내세요. 누나가 있잖아요. 아니, 누나가 있잖아, 님. 한국 또 100 밸런 기프트미. 녹화 끝나고 리액션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능아우님 방 그 회장님. 네. 만능아우님 방 회장님. 자, 현금 100개 선물 에메이징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과메기가 메기가 아니라 과메기는 꽁치입니다. 꽁치. 만나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김에 싸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과메기. 아, 건조시키면서 이게 기름이 쫙 올라오니까, 생선 기름이 진짜 좋은 거라는데. 전 이제 쪽파랑 먹는 거 좋아해요. 형님, 요즘 여행 가기 좋은가요? 예? 네? 좋은 데 많죠? 과메기 무슨 맛이에요? 직접 드셔보셔야 합니다. 과메기 잘라서 튀기며 먹으면 버려야 돼요. 형님, 이 말씀을 형님이 한번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아, 이런 또 우리 요리계 이단아가 있네요, 또. 네. 과메기를 튀길 생각을 하시다니. 엑스포 좋죠. 그 튀김이 잘 됐으면 형님, 혁명가나 이런 메시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건 난에서 끝난다, 난. 네. 아, 술 취해서 안 먹어봤다고. 과메기 좀 느끼하던데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짭짭. 아,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저 23일에 여수 여행 가는데 횟집 추천 좀요. 여수는 횟집 웬만한데 다 평타 이상 합니다. 네. 영암 미암에서 났습니다. 형님들 사투리가 심하지 않네요. 전 서울에도 오래 살았고, 예. 네. 서울말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서울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예. 서울말은 원래 그 끝에 니만 붙이면 되잖아요. 예. 어? 너 밥 먹어버렸니? 이런 식으로. 예. 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된 상식이던데 비 오는 날 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비 오는 날은 뭐 회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무슨 뭐가 안 좋다라는 거 있고, 뭐 고사리나 율무차가 뭐 남자 뭐 저기 정 힘이 안 좋다. 아, 그것도 거짓이라고 판명이 났죠.
야, 오줌도 잊지 말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누나 갈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메기 소주가 좋죠. 자, 이제 한식이나 이런 종류 좋아해가지고요. 아, 나 녹화 한번 30분이나 떨렸냐? 자,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만 뜰게요. 네.